제17회 CPBC 창작생활 성과제 창갑팀들의 직업군도 다양했습니다. 네, 한 2009년 초에 이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지금 이제 9년 차 일하고 있습니다. 교도관이라는 직업 때문에 여러 가지 오해도 받았다네요. 오히려 다른 직렬보다 좀 더 안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러면서 다친 적 없고 괜찮은데 너무 어떤 TV나 영화에서 그런 장면만 보여줘서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게 아닌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누구보다 자부심이 큰 예진호 씨. 때문에 이번 성가제 참가에는 교도관이라는 직업의 편견을 깨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는데요. 그래서 더 틈나는 대로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사실 근무 시간이 일반 직장인과는 조금 달라 연습할 시간이 애매하기도 했었는데요. 두드려라, 열릴 것이니. 예진호 씨의 열정 앞에 시간과 장소는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 곡은 처음부터 심사위원들 그리고 관중들을 확 휘어잡았으면 좋겠어. 매일 밤 작곡가와 함께했던 연습 시간. 근데 진호의 목소리를 듣고 그런 순간 이 곡을 꼭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처음에는 좀 작은 목소리로 부르다가 뒤에 가서는 좀 폭발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자기 성량을 빵 터뜨리면서 좀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는 작곡가의 의도대로 노래를 부를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내 앞에 펼쳐진 길 나 당신의 손을 잡고 잘 들었고요. 굉장히 가창력이 있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당신을 날 알기에 할 때 그 부분에서 참 목소리가 좋았고요. 고음에서 조금 이제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요. 그건 내게 속삭였지만 상을 받는다면 입상을 하신다면. 예. 가톨릭 안에서 이렇게 활동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신지 기회를 주신다면 기쁜 마음으로 노래할 찬양할 마음이 되어 있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한 어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앞으로 기대해 볼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펼쳐진 길 이 길 위에서 난 하염없이 앞으로 걸어만 가고 있지 주위를 둘러봐도 그 이 길
감사합니다.